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청소년과 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레저스포츠 가족캠프가 한창입니다. 인제, 평창 등 강원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레저스포츠와 지역문화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낮에는 레스팀을 즐기고 밤에는 달빛 내려앉은 안악지에서 역사탐방도 하고 평소 생활여건 때문에 여름휴가를 즐기기 어려우셨다면 참가를 신청해보세요. 밤새 대한민국을 외치게 했던 피파 U20 남자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아직도 생생하시죠. 이번에는 18세 이하 여자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7월 17일에서 19일, 3일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선수들과 신선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세계 여자 축구의 미래를 이끌 선수들의 실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무료 관람이라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승부의 짜릿함을 느껴보세요.